아, 저거 같지 않아? 안녕. 우리는 기념품 사러 롯데마트 가요. 우리는 마사지하러 롯데마트도 가요. 그리고 밥도 먹으러 롯데마트 가요. 롯데마트 다 있겠지? 안녕. 진짜. 우리 모닝수 먹 땡기러 마슈. 아무래도 롯데 안에 수박 말고 또 무슨 카페 있는 사람 볼까? 아 그래? 어, 여기서 난 있는 카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어디로 와, 여기는 정말 좋은 동네인가 봐. 우와. 백화점이네. 어, 그러네. 아니, 아직까지야. 아, 쾌적해. 아무래도 여기도 겨울은 겨울일 테니까. 아, 진짜 귀엽다. 이거 봐. 이거 망고야? 아닌가? 망고 아니? 롯데마트인데 영어로도 좀 써줘. 망고 같은데? 너네 혹시 익은 망고도 먹니? 친구들아. 과일이 아주 아주 실한 과일이 많습니다. 언니, 이, 언니 이거 바나나 봐봐. 진짜 바나나야. 그냥 바나나. 나무를 뜯어왔어. 케이푸드 열풍인가? 아, 자이식 가인인가? 어? 메이지 브랜드가 있어요. 일본 브랜드인데 괜찮은 것 같아. 저 뭐야? 네슬에서 나온 건데? 요구르트 아닌가? 요구르트인가 봐. 우유 추쿠 세동지. 요구르트인가 보다. 어. 여기 요구르트 칸이니까. 어. 우와,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햄 종류 진짜 많아. 소세지 종류. 소세지 될 것 같아 먹다. 아, 요거트 진짜 많아. 여기 다 요거트. 메로나 딸기 맛이야? 그럼 이름 메로나 하면 안 되지. 딸기로나 해야지. 이거야, 천하장사 같은 거. 어, 아, 소세지. 근데 겁나 커. 한 개 만져봐. 아, 조금 징그러워요. 이게 뭐야? 너무 돼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좀 약간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 약간 얘로 만들었다. 이거 봐, 얘는 얘로 만들었나봐, 서로. 어. 근데 너무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보네. 못 먹겠다 얘. 이것도 밀크. 어, 뭐라? 이거 연유야 언니. 나 이거 친구가 사다 줘서 먹었는데. 아, 아, 아직 안 먹었는데. 연유. 집에 있어. 이거 유명하대. 커피 유명하잖아. 이거 유명하대 연유. 아, 이렇게 낱개로 먹을 수 있게 소세지. 오케이. 낱개. 근데 여기는 되게 낱개로 파는 게 장점이다. 연유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연유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연유가 발달이 된 거야. 이거 봐, 이런 건 신기해. 이거는 저건가? 코코 아몬드. 아, 마카다미아. 오, 마카다미아 우유가 있어. 이건 처음 봐. 응. 우유류 진짜 많아. 우유 이렇게 많이 마셔야 돼? 우와. 요걸 또 있어? 이건 저건가 봐. 시론 요구르트. 홍삼 골드도 있네. 우와, 이거 봐. 내년, 아, 내년에 용해지. 용띠. 펩시는 다 이렇게 팔아. 코카콜라도. 넌 다크야? 밀크 아니고? 밀크도 좋아하고, 초콜릿 자체를 많이 안 먹어. 아, 작은 걸로 사야겠다. 드래곤 마차도 흔하지 않아. 두리안 약간 이렇게 가공해놓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생 그거는 냄새가 역하지만 맛은 진짜 달잖아. 맞아. 근데 이거 냄새 빼지 않았을까? 치케 포장 봐. 아, 요이오토시오. 일본어로 써있네. 그 해피 뉴이어. 뭐야, 타피오카야? 아, 응.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음료에다. 아, 아니요? 어? 어? 이 맛 자체가 들어있는 거네? 응. 그럼 버블이 들어있진 않나? 어, 없는.. 있어? 아, 진짜 느낌이 안 나. 김 맛은 너무 알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봐, 작은 것도 있어. 어. 작은 것으로 먹어봐야겠어. 이야! 이건 뭐야? 스테이크 맛이야. 어? 스테이크 맛 맛있겠다. 브라질 BBQ 맛. 우와, 브라질 웃긴다. 근데 스테이크 맛도 하나 먹어봐야지. 이야!
이건 파파고를 돌려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 아 아라비카. 이건 뭐야? 천 천? 오케이. 이거는 뭘까? 천이 뭘까? 이거는 뽀또 같은 맛이고. 아 뽀또 뽀또 뽀또를 먹어. 아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나도 이걸 받아봤는데. 그치, 맛있어. 맛있더라. 이게 많이 판다. 어 낱개로 파네. 낱개로 파면 좋은 것 같아. 언니 이거 봐. 뭐야? 보라색이잖아. 타로. 걱정 걱정. 아니. 너무 귀여워. 그치. 패키지가 너무 잘했어. 네스티 이게 세 개 들어있다. 스노이. 맞아. 스노이. 어 이거야. 이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해외에만 있는 거래. 아 이거 먹어보자. 네 먹어보자. 계속 우리 계속 이거 4,000원밖에 안 해? 2,000원밖에 안 해? 1,600원이야? 이러는데 파산 날 듯. 또 이따 까줘야지. 왜 이 아저씨는 누워 계시고 저 아저씨는 서 계셔? 버전이 달라. 아아 같은 거. 그러니까 버전이 아 그러네. 냉장 보관이 아닌 치즈인가? 크림 치즈 같아. 아 근데 이거 왜 냉장 보관을 안 하지? 왜 냉장 보관을 안 하지? 신기하다. 엔더스도 이렇게 나왔어 용으로. 심각하네. 심하네. 쳐봐 개별로 팔아 언니 막. 낱개로 팔아. 오뚜기에서 언니 짜장라면이야. 진짜 짜장라면. 먹어야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소고기 라면 먹어야지. 바베큐 볶음면. 이게 맞아 이건 맛있는 건데. FA 같은 친구도 이거 사가줬어. 이거 우리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이거 100원? 100, 200원? 이거밖에 안 해갖고 맨날 먹. 근데 이 미고랭처럼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한 거지. 한국이 팔도에서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일본도 미고랭처럼 우동이 나왔어. 옛날에 이렇게 저걸 하는구나. 장사를. 아니 나 무슨 뭐 라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 같네. 삼양라면 되게 베트남 식으로 해놨다, 식으로 해놨다. 치킨 플레이버. 이거는 스파이시 플레이버. 와 어, 여기 라면밖에 안 먹어? 라면 종류 왜 이렇게 많아? 라면 근데 우리나라가 맛있지. 이건 자의식 과잉이 아니고 이건 진짜 팩트다 팩트야. 근데 이런 걸로 살아남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쌀국수가 맛있어. 싼데. 맞아. 그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해야 되면서 말이 있어야 되니까. 칠불이어가지고. 근데 소중한 내 소중한. 겁나 열받아. 내 소중한. 동남아 마켓에 오뚜기가 완전 점령을 했네. 근데 사고 싶게끔 만들어놨어 걔네가. 맞아. 포장도 그렇고. 잘한 것 같아. 응. 뭐냐 몸 상할 것 같지 않아? 응. 아니 뭐, 이게 타로 뭐야? 타로 맛인가? 어 그렇네. 이게 타로 뭐야? 타로 플레이버 푸딩 같은 거 만드는 거네. 소스 천국. 저기도 다 소스. 와 내가 나 무슨 핸들가 그레테리야? 걸어 다니는 곳마다 라면이 떨어지네. 뽀콩물 만들고 이런 건가 봐. 엄청 아담하다. 미안해 아마 이렇게 여섯 번 먹을 만한 그거라는 거 아닐까? 어, 큐브가 있나 봐. 늦여름 초가을 날씨 너무 좋은데? 먹을 거면 어. 여기 못 파는데 정체를 모르는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약간 간장 냄새 나고 약간 그 해산물 쌀국수 같아. 아까 그 막 생선 살 막 쑥물 진흙탕 파파고사 대신 때렸어 우리를. 진흙탕 귓속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시키면 될 것 같아. 4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구글에도 나오지 않아. 왠지 몰라. 그냥 안 나와. 근데
2,400원. 이 스파 우리가 하러 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배고파서 그냥 들어왔어요. 맛있게 안 먹겠습니다. 안 되면 라임을 넣어 먹으라고 라임 뚜껑을 다 뜯어놨어. 라임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라임을 이렇게 넣는 거야. 어떻게 넣어? 이거 뚜껑을 다 뜯어놨어 여기서. 와우. 응. 귀엽다. 데려. 대충 넣고. 이거 근데 벌레 죽어 있어. 아, 우리는 괜찮겠어? 그냥 마늘 안 좋아하는 걸로 하자. 이것도 이렇게 넣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나는 원래 배경이 너무 딱. 배경은 학교 배경인 것 같아요. 부티나. 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까? 진짜? 약간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무 젓가락. 손이 더 깨끗할지도. 그럴 수도. 쪽쪽 빨아먹는 게 나을 수도. 하지만, 아이고. 근데 여기 야채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알아라. 땡큐. 하지만, 감성으로 젓가락에. 맛있어? 응. 방금 반응은 너무 맛없는 반응 아닌가요?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간장. 면? 간장 넣은 거. 밥 먹자마자 마사지를 하러 왔습니다. 밥 먹을 때만 해도 우리가 되게 쌍놈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귀족 된 것 같네. 무슨 질까? 그냥 녹차. 녹차? 녹차 느낌. 리츠닌 재패니쉬야. 바디 마사지 써있어. 70분에 아까 18,000원? 100분에 한 22,000원. 이거는 발. 진저. 우와! 한 입을 다 먹은 거야? 오케이. Change. Close. Yeah.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내일 친구도 데리고 올 예정. 진짜 약간 소 뒷걸음 지나가 좋은 거 다 걸렸네. 커스텀 한 건가? 짠. 와, 되게 감성 있네. 투브랜드 반미 맛집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거 먹을래. 그치, 이거. 이거를 두 개 달라고 할까? 빵을 그냥 저기에 놓고 우리 오늘 되게 현지인 같네. 동네 놀이터야. 다 운동하고 계셔. 이런 데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 과일 가게 왔습니다. 사실 여기도 과일 가게, 저기도 과일 가게, 여기도 과일 가게, 저기도 과일 가게, 다 과일 가게. Mango and jackfruit. Jackfruit은 입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 개만 사놨어. 이게 이제 잘 골라야 돼. 어디 이런 거 잘 골라? 근데 다 딱딱한데?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래? 네. 아, 이게. 100,000원. 뷔에 있는 루프탑. 거기 가서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
감이에요. 투후 브레드. 한입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아.